어떻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냐? 그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생각에 생각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인간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것을 결국 다 먹게 되었다. 그렇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면서 그 숨은 아담과 이브를 찾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다?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디 숨어서 왜 숨었는지 따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했는데 네, 하시고 듣고 박수까지 치고 해놓고 보세요, 이 강의요. 아무리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거 있잖아요. 자수하여. 광맥 자자. 하나님은 절대로, 왜 먹지 말라 그런 거를 먹었냐? 왜 내 말을 거역했냐? 라고 인간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 있는 인간을 구원을 하시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면 그제서야 인간이 뭐예요? 고백하게 된다. 소위 회개하게 된다. 그 구원이 감사해서 감동해서 인간은 회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숨은 아담과 이브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했는데.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반응을 합니다. 왜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벌 주시려고 하는 음성은 아닌 것 같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너무 새끼 어디 숨었을까? 그런 그것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초콜릿 먹고 숨었을 때 얘기했잖아. 그렇죠? 어디냐? 보고 싶어서 찾는 것. 찾는 그런 음성이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수려하여 숨은 나이다. 여기서 이제 벗었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 조금 가면, 이제 그, 이제 아담과 이거 그 소위 먹지 말라고 한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줌의 남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참 이거 재미있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먹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탁 먹은 순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분리돼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누구한테 속하게 되었다?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방식이 조건적인 것이 오라 라는 그 사단의 영이 탁 넣어주는 그 사고방식을 탁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결국 악령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악령의 지배하에 탁 들어가자 말자 그들의 뭐가 밝아? 눈이 밝아. 하나님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과 사단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각각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무엇에 눈이 밝아지느냐? 사단이 눈을 밝아지게 하면 뭐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는 눈이 밝아져. 상대방을 어쨌거나 뭐예요? 비판하고 흠을 잡는데 밝아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을 밝아지게 하면 그런 거는 잘 안 보여. 안 보이고 어떤 것만 보여요? 그 상대방의 네, 상대방의 부족한 건 안 보이고 뭐예요? 장점만. 긍정적인 쪽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사단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고. 그래서 그 눈이 밝아진 결과, 그 아담과 이브가 그때까지도 입은 옷은 하나도 없어요. 벗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들의 뇌파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벗었다는 것을 의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벗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다 벗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네.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입는다는 것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입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입는다는 것이 이거는 사실상 꾸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장식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식 또는 가면과 같은 거예요. 나 아닌 나의 모습을 남한테
그 모습이 나인 것처럼 보여주려는 그 가식적인 하나의 꿈이죠. 이제 그런 정신이,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냐 하는 것이 사단이 뭐예요? 서로서로 비교해서 잘난 사람은 더 잘 대우를 해주고, 아, 넌 못났다. 너는 열등하다. 뭐 우월하다. 이런 걸 다 나눠서 경쟁을 시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우월감을 갖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해서 분노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그 조건적인 사랑을 주입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감정적 스트레스에,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노화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그 사망, 죽음, 그것을 죄라 그런다. 도덕적인 어떤 부정한 행위를 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물론, 결국 우리가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결국 경쟁심이 들게 되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 때문에 우리는 안 해야 될 짓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도덕적인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적 서로 말 잘 듣는 사람은 더 우대해주고 말 안 들으면 더 벌을 주고 이런 이제 사회 구조가 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은 문제가 더 많으면 더 뭐예요? 사랑해준다는 그런 구조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예요? 없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면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 눈이 밝으면 괜히 봐야 될 필요가 뭐예요? 없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에 살고 있었을 때는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벗고 살고 있었어도 그걸 전혀 의식을 못했다는 얘기는 왜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뭔가 창피하다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어. 왜? 그들의 전 사고를 지배하는 사상 그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으면 야, 이 사람은 더 잘 대접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전혀 뭐예요? 전혀 없으니 이거를 뭔가를 가식적인 것을 걸쳐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해서 벗어나 버린 거야. 이제는 어떤 상황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조건적이야. 이제는 뭔가 서로 벗고 있으면 서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차별해야 될 기준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훑어보니까 아마 뭐 이 부분에 이렇게 털이 나 있고 이러니까 저거 좀 뭐야?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창피한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이거 치마를 두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뭐예요?
창피한 부분을 가리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전혀 없었다. 그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잖아요. 서로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창피한 거 있어 없어요. 창피한 거 없어. 그래서 그 이제 자 아내가 어떤 어떤 어릴 때 다쳐가지고 흉터가 있어. 그런데 그 흉터를 맨날 가리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에게는 흉터를 가릴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부부였으나, 이제부터는 서로를 무선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피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창피한 줄 알아라. 막 그게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알고 보면 진짜 좋은 말 아니에요. 좀 체면 좀 차리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좀 안 그런 척 좀 꾸며보라는 거야. 그런 말 아닙니까? 위선적으로 대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피한 줄을 뭐요? 알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창피한 줄 모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창피할 거 없어. 배고프면 나 배고파요. 그저 있는 그대로 뭐예요? 솔직하게. 그럼 엄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창피한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창피한 것이 뭐예요?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그 사고방식, 그 느낌 이런 게 그냥 완전히 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로 창피한 것을 느끼게 되고 서로 뭐예요? 가리고 싶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문제가 있는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인간 관계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변질되게 되었나를 창세기 3장 7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가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자. 그러나 맛이 가도 변질이 돼도 사랑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할 수 있어.
옛날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거든? 그럼 우리를 벌 주실 거 아니야? 그런데 간신히 하나님의 그 다정한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지는, 왜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 어디 있느냐, 아, 좀 나와봐라 할 때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숨어 있는데요. 왜 숨었냐? 두려워서요. 뭐 때문에 두려운데? 아, 벗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벗었는데 왜 두려워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그 먹지 말란 것을 먹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 이거는 뭐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먹지 말란 것을 뭐요? 먹었다는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은폐하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인식을 못 해요. 그냥, 뭐,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병에 걸리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 강의를 잘 들어보셨으면 그거는 유전자가 변질된 거고 유전자가 변질된 것은 환경,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내가 그동안에 어떤 외부적으로도 이런 나쁜 환경이 있었고 내면적으로도 참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진실을 몰라. 모르고 뭐라 그래요? 운이 나빠서. 대부분. 그 다음에 뭐, 뭘 잘못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수박 같은. 진실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모든 사고를 사단으로부터 뭐예요?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실을 정직하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뭐요? 없는 인간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 이런 대답을 할 때 뭐라 그랬게? 야 임마. 뭐,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그래서 숨었다고? 야, 이 자식아, 그걸 말이라고 해? 따먹지 말란 거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자식아. 그게 이제, 왜, 거짓말 하니까 기분 나빠서 화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랬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정말인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거짓말하는 그 인간이 불쌍하고 그래도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을 거예요. 벗었다고? 그러면 누가 네가 벗었다고 말하더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보고 왜 벗었냐고 말한 적이 뭐예요? 없는데 말입니다. 이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왜 거짓말을 해? 그러시는 분이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자기 입으로 자기의 잘못을 뭐요? 먼저 깨닫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자식아, 인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면 먹었다 그래. 이거는, 그러면 또 인간은 뭐요? 먹기 먹었으면. 이거는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생명적이 아니야. 그거는 진실을 실토를 했다고 그래도 그건 뭐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실을 스스로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진실을 스스로 나타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놈이 초콜릿을 먹고 숨었다.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목욕통에 숨어있는, 뭐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가끔 피곤할 때 여기 와서 쉰다고. 그러니까 자꾸 진실을 은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래도 사랑을 부어줘.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랑에 감동한 엄마 녀석이 뭐라 그런다고요? 아빠, 사실은 나 초콜릿 먹었어. 이런 관계. 강압적이 아니고, 어떤 진실이라는 것은 강제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 보고, 너 왜 벗었냐고 말하지 않았잖냐. 가만히 있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보니까 내 느낌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은 거냐? 박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표정을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 느낄 수 있는 뭐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면 드디어 진실이 뭐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먹었느냐, 네? 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아니고, 없구나가 아니고, 먹었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품성이 어떤 품성이냐를 나타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책.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뉘앙스를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진 인간, 자기 말을 거역한 인간일지라도 정죄하는 법이 없고 항상 뭐예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만은 우리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하잖아. 그 진실이 자꾸 은폐되어 있으면 서먹서먹해요, 안 해요? 불편하고 서먹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쉽게 얘기하면 까발릴 거는 까발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부부간에라도 형제간에라도 친구간에라도 서로 정말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뭐예요? 진실을 털어내 놓는 그러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먹었느냐?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진실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제 이쯤 되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말하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런지 그 여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아담의 뭐를 빼서 갈비뼈를 빼서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무슨 갈비뼈로 사람을 만드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자궁 안에서 시작할 때는 우리가 무슨 세포로 시작했다? 줄기세포. 여러분 강의 자주 반복해서 들으세요. 진짜 잊어버려요. 그래서 줄기세포. 그래서 모든 인간은 줄기세포 한 개로부터 출발한 존재들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면 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 하나 있으면 돼요. 그 줄기세포가 제일 많은 곳이 골수입니다. 골수. 뼈 속 골수고. 그 다음에, 뼈라고 해서 다 줄기세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골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통뼈, 이게 둥근 뼈 있잖아요, 통뼈. 이런 통뼈에는 골수가 그냥 기름으로 차있고, 그 속에서 혈구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떤 세포에서 혈구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지냐고 하면, 납작뼈입니다, 납작. 납작뼈가 어디 있어요? 우리 두개골 납작하잖아. 이게 통뼈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가슴 뼈, 그 다음에 뭐예요? 갈비뼈도 납작해요. 갈비는 통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LA 갈비 같은 거 뜯고 나면 그 뼈 안에 빨고스름한 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골수예요. 거기에 줄기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줄기세포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줄기세포는 아담 갈비뼈에서 아담의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가지고 맺는 게 아니고, 갈비뼈라야 돼. 그리고 이 갈비뼈는 또, 하나 잘라서 꺼내도 잘 또
재생이 잘 돼요. 자, 그래서 저 여기 엉덩이 뼈도 납작뼈죠. 그리고 뭐예요? 척추뼈도 납작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엉덩이 뼈를 빼가지고 줄기세포를 꺼냈다면 아담은 일생 동안 쩔뚝거리고 살아야 되겠죠. 집행해지고. 혹은 척추뼈를 뺐다면은 이거 일생 동안 기부수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 그렇게 안 해도 될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이 이렇게 보면 과학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자, 아담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내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이 고약한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이때까지는 좀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할 수가 있었을는지 몰라도 이 시점에서는 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요. 왜 못 참아? 자, 아담은 자기가 잘못한 거는 뭐요? 없다.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누가 줬냐? 나한테. 하나님이죠. 이러면 책임을 자기는 싹, 요거 아주 싸가지 없는 얌체 같은 소리야. 아주. 자기는 쏙 빠지고, 아유, 마누라 책임으로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 책임으로 돌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이 자식아 뭐라고? 이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계속 참아야 돼요. 이 인간이 변질돼 버렸어. 옛날에는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밝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솔직하고 이랬던 것이 이제 다 그 솔직성, 정직성 그런 건 다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기서 참아요. 참고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이브에게 여자에게 이때까지는 아직도 그 여자 이름이 여자입니다. 아시겠죠? 본래 이브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자. 여자는 뭐냐면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그러니까 out of man 남자로부터 나온 그 갈비뼈가 나와서 된 거예요. 그것을 그게 바로 woman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해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면 알잖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그게 끼지 않지만,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해보면, 절대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자기 잘못이 이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면, 그때쯤 되면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결국은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할 말이 없죠. 그죠? 아마 그건 아마 예외 없을 걸로. 그랬으니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사단이 말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누구 탓으로 결국 그 스트레스의 출발점은 그리고 인간을 꼬신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누구요? 사단이야. 그래서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글자 그대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이 창세기는 심볼, 상징적으로 성경은 상당히 상징문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논문도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를 설명하는 서술적인 얘기 같은데 사실은 본래 히브리 말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들은 다 거의 시적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적으로 논술적으로 표현된 책이 아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성경은 그렇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표현이 필요해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거의 시입니다, 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성경을 노래로, 유대인들이 성경 읽으면 그게 노래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으면 이게 어느 정도 논술적인 것처럼 오해를 할 만큼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뱀도 이것도 뭐예요? 상징입니다. 누구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단을 뱀이라고 그러고, 왜 뱀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뱀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뭐요?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데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subtle 그러죠. 언제 내가 속았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뭐요? 속아 있다. 언제 이 방에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내고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로 내가 만든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 모양 뭐요? 이 꼬라지로 이게 형편없다고 지금 진실이 나올 수가 뭐요? 없는. 끝까지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와 여자가 대답하는 걸 보면, 예? 끝까지 뭐에 지배받아? 두려움에 지배받고 있다고. 그래서 왜?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하면 결국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벌 뭐요? 주실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이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뭐예요? 이 진실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진실을 얘기하려면 내가 이 진실을 얘기를 해도 이분은 나에게 벌을 주지 뭐예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실을 은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자 이제 사단 보고 네가 뱀에게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 이제 이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읽으면 여기에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잘못 읽으면 나는 사단아, 나는 너를 뭐예요? 저주한다. 이런 말로 읽지를 뭐예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했다. 너는 다른 어느 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게 되었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더 사망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즉,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사망을 더 선택했다. 왜? 내가 이 지구상에 만든 이 인간을 이렇게 이 모양 이꼴로 했으면 네 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마저도 이렇게 변질시켜 놨어. 너는 정말 이 조건적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보다 더 옳은 것이라는 그 사상에 사단은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골수까지 배워서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상황이 그 저주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결국 하나님이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는 저주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무슨 저주가 나옵니까? 그것도 어떤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인데 무슨 저주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인데. 그 저주라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생명에서 어떻게 사망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더 뭐예요? 죽음이고 그것이 더큰 저주죠. 그래서 사단이 그 저주를 받아서 받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이 말도 이 말을 이 3장 14절을 읽으면서 역시 사단이 고약한 놈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저주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성경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 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무선적이요? 조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철저히 무조건적으로 생명적으로 해가서, 그러면 우리 몸에 배에 있던 그 뭔가 모르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 사실 제가 옛날에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그것도 뭐 때문에요? 그 두려움에 움츠려서
사기가 싫더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는 안 믿는다. 그러나, 이제, 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는 말은, 땅과, 저, 항상 접촉해 있다. 그 땅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창세기 4장 가인에 대해서 배울 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저주는 뭐로부터 와? 땅에서부터. 그 땅은 사망의 세력, 즉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럼 항상 사단의 생각은 사망을 떠날 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신토록 뭐예요? 죽을 때까지 너는 뭐예요? 흙을 먹었지냐? 뱀 흙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걸 보고 많은 학자들이 이 장세기 수명털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우화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우화 같아요, 안 같아요?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냐고. 그러나 그것은 상징적 의미, 영적인 상징을 모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뭐라 그래요? 땅이나 흙이나 다 뭐를 상징한다고? 예, 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것, 즉 죽음을 뜻합니다. 생명이 없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었다. 이런 의미에서 흙을 먹는다는 말은 항상 뭐예요? 사망. 사망과 접해 있고 항상 사망을 매일 그걸 먹으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상징이 분명하죠. 그래서 흙 먹는 뱀 어딨냐? 이걸 엉터리다 그래버리면 할 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되게 우리가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 말이 성경 전체를 집약해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변질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하게 된게 뭐예요? 인간에게 이제 필요해진 것이 뭐예요? 인간도 사망 속에 빠져버렸어. 이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이게 도저히 이거는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인간이 결국은 그 죽음의 상태, 사망 상태에서 무엇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리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돼서 와서 인간을 대신하여, 왜?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그 인간이 죽을 죽음을 뭐예요? 취소시키려고. 그런데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는 없어. 취소시킬 그 인간이, 모든 인간이 죽을 죽음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대가를 치려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대가를 치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온 거예요. 왜 인간으로 와요? 인간으로 왔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형태로 온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하여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면 못 죽어요. 하나님이 뭐니까 못 죽어? 사랑이요, 생명이요. 사랑이 어떻게 죽어? 생명이 어떻게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형태로, 왜? 인간 형태로 와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사생 와서 결국은 인간을 위하여 뭐요? 죽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어도 뭐요?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가셨기 때문이다. 이런, 와, 이런 거창한 논리죠, 사실은. 참 감동적이죠.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보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요 말은, 요 처음 나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해 봐야 여러분이 알아듣기도 힘들고, 이게 성경을 좀 깊이 연구를 하다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냥 이 따먹지 말란 것을 먹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단순하고 간단해요. 그러나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잇고 무지개가 있고 그 여자가 하늘을 나리고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교회의 가장 오리지널 교회를 즉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면 예루살렘을 뭐예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근데 저는 여기서 너로 여자라는 건 그 하늘 교회의 모체. 어머니 예루살렘. 이게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건 그 정도 선에서 막 그냥 끝나고요.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즉 사단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란 건 뭐예요? 사단이 주장한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상을 그것을 받아들인 악령들, 그리고 그 악령의 사상을 받아들인 인간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악령들 후손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그 아담과 이브의 그 이브의 몸에서 그래서 이 여자가 인간 여자로부터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마리아. 그거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면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와 뭐예요?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아요, 맞아요.
정반대죠. 조건적과 무조건적. 상반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재밌는 말상이야. 너는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머리라는 것은 머리라는 것은 사고방식, 사상, 생각, 그걸 머리는 그것을 뜻하는. 그러니까 너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너의 사상을 뭐예요? 너의 대갈통을 깨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생각해낸 그 사상, 너의 그 조건적 사랑의 사상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가 와서 깬다는 거죠. 박살냈다는 거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발꿈치 상해봐야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단은 예수가 그 일을 그 자기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그 작업을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발꿈치는 가는 길을 못 가도록, 왜 발이 아파서 못 갈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있었죠. 그 영화가 막 잔인하다고 그런 혹평을 받고 그랬는데 그 남자 그 감독이 누구죠? 멜 깁슨. 그 멜 깁슨이 생각이 굉장히 깊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영화를 두 번 봤어요. 정말 처참하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데 막 이 등 피부가 뭐야 찢어지고 막 피부 쪽가리가 튕겨 나가고 막 이게 너무 그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한 게 잘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 멜 깁슨이 그렇게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예수를 그렇게 고통을 줘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뭐요? 않겠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인간을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뭐요? 포기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죽이면 안 되죠. 왜? 죽이면 예수는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지 않도록 때리는 거야. 때리면서 드디어 나는 포기한다. 그 여자는 끝까지 포기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그 영화를 두 번 봤어요. 그래서 와 정말 감동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이 말을 다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요 죄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조건적으로 처리하느냐,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 특히 3장만 읽으면 앞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경 얘기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죄인을 처리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읽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창세기 3장을 오해해버리면,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리면 나머지 성경 전부 다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가 내게 뭐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자에게 벌을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뭐예요? 찾아 구원하러 왔다. 지금 하나님이 온 거야. 왜? 아담과 이브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려서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네가 어딨냐? 찾았어. 찾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벌 주려고 찾았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여자에게 이랬을 때,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려.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누가? 이 내가라는 말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록하려면 이 내가를 빼면 됩니다. 내가 내게 빼고 그냥 뭐라고 썼냐면 너는 잉태할 때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왜 고통을 당하게 될까? 지금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지금 죄 때문에 뭐가 변질돼 버린 상태예요. 생각이 변하면 내면의 환경이 확 변해 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해 버려서. 그래서 본래는 이 유전자 변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 왜 그렇게 아파야 돼? 아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뭐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의 뭐도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달라졌을 뿐 아니라 몸도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아기 낳는데 아플 이유가 없지만 네가 이렇게 사단을 선택하고 이렇게 죄에 나를 무서워하게 된 그 결과로 네가 이렇게 잉태할 때 고통을 뭐요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내가 내게라고 그랬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너를 고통을 당하게 했다라는 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의 역설적인, 감성적인 표현이다. 아, 내가 한 게 아니지만은 내가 한 거로 표현을 하신다. 많이 하는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옛날에 벤츠를 샀는데, 이제 큰 벤츠하고, 세단이라고 하죠, 세단. 벤츠 세단.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스포츠카가 있어. 그래서 그 벤츠는 아주 두 사람밖에 못 타는, 아주 이뻐! 이쁘고 너무나 고급스럽고,
귀티나고 실용성은 전혀 없어. 이거야말로 뭐요? 폼이야. 폼차야. 근데 막 그게 사고 싶어서 죽겠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상구도 차 귀신 들린 거지. 꽂혔어. 그게 큰 세단보다 더 비싸요, 근데. 근데다가 그 차는 너무 스포티해. 스포티한데 사고 싶은 이상구의 모습은 전혀 스포티 안 해. 그래서 나도 그걸 잘 알아. 내가 이 차를 타봐야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사실 제가 잘 알아. 그런데도 막 그 차가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요즘은 전혀 생각이 없고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 왜 그때 그랬던가? 근데 뭐 그때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그거를 타고 댕기려니까 사람들이 저 자식은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타고 다닌다. 그렇게 뻔할 뻔자야. 그래서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누구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남의 눈이야. 자유가 없어. 남의 눈에 내가 구속이 돼. 그걸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하는. 죄가 인간을 변질시키는, 그렇게, 그만큼도 인간을 변질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변질시키면, 요즘 뭐, 이상한 사람 나오잖아요. 뭐, 딸의 뭐, 친구를 뭐예요? 그렇게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 그런 데 대해서 별로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거.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 그렇게 인간이 변질될 수 있다. 그 이게 다 변질의 결과야. 그때 이제 제가 나를 좀 운동하는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선글라스를 스포티한 놈을 골라서 쓰면 사람들이 저 자식 운동 좀 하는 것 같다라고 속을 수도. 이게 뭐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이거 참 폼생폼사하다가 끝났을 거야. 형편없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 차를 사고, 막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온 가족이, 그 LA 남쪽에, 그, 한두 시간 가는, 그 카탈리나 아일랜드라 아주 이쁜 섬인데 거기로 다 놀러 가자.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야 돼 한두 시간.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그날 또 햇볕이 쨍쨍거려서 이제 저는 본래부터 이 선글라스라는 걸 싫어해. 그 놈의 벤츠 때문에 그 싫은 선글라스를. 그래서 이제 갑판 난간에서. 아,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 그러는데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자기도 키가 작아서 바다가 안 보인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안아서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바다 다 보고, 이제 아빠 보고, 아빠 선글라스 멋지다. 그 선글라스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때. 그때 뭐, 한 2,000불 했을 거예요. 세 돈으로 하면 한 4,000불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더니 아 멋있대. 그러니까 자기 보고 자기에게 한번 씌워보래.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얼굴이 눕잖아요.
근데 요거를 5살짜리한테 하니까 헐렁거려 하는 거요. 근데 간신히 끼워줘서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물에 빠지는 거야. 근데 탁 끼워진 순간 그 언니가 우리 큰딸이 수, look over here. 이쪽으로 좀 봐봐. 왜? 빠졌어.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말이야. 그때 이제 5살밖에 안 됐어. 막 당황해가지고. 이게 얼마 되게 비슷하다는 건지 아니까. 이게 막. 비명을 지르더니 갑자기 말인데 그 손을 주먹을 볼끈 쥐고 제 가슴 팔개를 막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 잘못한 거 없죠. 왜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지도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다.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한국식 신앙은 너무 엄숙해. 떼쓰면 안 되는 거야. 떼쓰면 뭐야. 점점 못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떼를 쓰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아까봐. 그러면 제가 이 딸을 진짜 사랑하는 아빠라면 네가 언니가 부르니까 네가 고개를 확 돌리다가 빠진 거지. 왜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아빠가 어떤 아빠요, 그?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또라이 아빠라 그래. 근데 그 아빠가 한 말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말이 맞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를 또라이라 그래. 그 딸이 불쌍해. 왜? 자기 잘못으로 아빠 선글라스 물에 빠뜨리는 게 이게 그냥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막 당황도 되고 막 너무 막 감당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막 넘겨버리는 거예요 책임을 아빠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뭐 믿음 그래 믿음이라. 그건 억지요. 그건 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만 그런 믿음이 나와요. 이 아빠는 이렇게 억지를 부려도 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신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런 신앙이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 하실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또 꼭 안아줘. 울지 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널 끼워달라고 그러다가 끼워주면 되는 건데, 아빠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책임이나 잘못은 전혀 뭐요? 있어도 정죄하지 않고, 내 잘못으로 해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감동적인 분이야. 그들이 이제 스트레스 풀리니까 왜 뭐를 받고 있으니 사랑을 받고 있고 용서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 아빠 왜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 그러면 네 잘못으로 하자. 그게 맞죠? 그거를 회개라고 그래. 회개는 언제 나온다고요? 감사하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실이 나올 수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문학이 없어. 성경은 신학이 아니다. 문학.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줬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거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어? 그 아빠가 잘못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빠가 내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한 게 뭐야?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로 선의 극치야, 아름다움의 극치야, 진실의 극치야. 그게 바로 진선미의 극치.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거는 좀 여기 말이 어울려, 안 어울려?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16, 3장 16절에서 하시는 얘기는 죄 때문에 변질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번역은 마치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벌 주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Your desire shall be your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you.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욕망은 desire, 그렇죠? 너의 욕구는 너의 남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건 이제 변질된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는 네 남편을 좌지우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네 남편이 rule over you. 남편이 너를 뭐요? 다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말 성경으로 아주 잘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보면,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뭐요? 다스릴 것이다. 이거를 공동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이게 더 재밌게 보네.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이게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인간이 무슨 적이 된다? 이기적이 되잖아요. 이타적인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은 100%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 되면 항상 상대방을 뭐예요?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변질되기 전에는 순수한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돼 서로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봉사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부부가 이 사단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서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든 더 변질이 돼가지고 이거는 덜 변질됐을 때 얘기고 요즘은 더 변질이 돼가지고 네가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결국 성공하리라 이렇게 된 세상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옛날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하고도 완전히 변했고, 그렇죠? 결국, 지금 이런 장면들은 인간이 조건적 사랑의 사상을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여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된 결과로 어떤 상태로 변질이 되는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지금 그까지는 못 갔는데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끝난 과정이 내일 아침에 물어볼 테니까 어디까지 갔나 물어볼 테니까 그거 또 잊어버리면 또 대답 나중에 설명해줘도 별로 잘 몰라. 그래서 결국 오늘의 끝나는 이 시점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난 남녀가 변질이 되었다. 죄로 인하여 변질이 되었다. 어떻게 변질되었냐? 이 변질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변질된 채로 그대로 놔둘 수는 뭐요? 없고 하나님은 이 변질된 인간을 구원해야 돼. 그것을 그 얘기가 그 후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그 질문이 참 골치 아픈 질문이에요. 굉장히 골치 아픈 질문인데 성경학자들도 그 질문을 그 질문하는 사람은 골치 아파요. 이때까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반쯤 대답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